드림입니다. 이제 또 봄철이 됐죠? 봄이 되면은 이 상토가 또 여기저기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또 지게차는 바빠지죠? 근데 요즘에는 이 상토로 납품하시는 분들이 그 지게차를 가지고 다니세요. 지게차 조그만 거를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그 점만큼 일이 많진 않습니다. 뭐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어요. 대부분 이제 요 작업은 지게차가 잘 빠지는 곳에서 작업을 할 때가 많거든요. 이렇게 농지에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지게차가 작업하기가 굉장히 불리한 곳이 많아요. 조금 작은 지게차는 그래도 일하기 편리한데 우리 영업용 지게차는 4.5톤이라도 덧발이 있고 길다 보니까 좁은 농로에서 작업하기가 녹록지가 않죠.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장단점이 있는 거죠. 일은 줄어들 수 있지만 또 리스크는 줄어들었다는 거. 무조건 뭐 일을 많이 한다 그래서 좋은 건 아니에요. 어떤 때 바쁠 때 아침에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 일을 하다 보면은 답답할 때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뭐 그렇게 바쁠 일은 없으니까요. 어쨌든 이곳에 이제 반 정도 하차를 하고 반또 다른 곳에 하차를 할 거거든요. 일단 반만 이곳에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곳은 이 농장은 제가 그 박스 있죠? 박스를 하차하는 곳이잖아요. 많이 보던 곳이잖아요. 박스를 하차하던 곳인데 오늘은 상토가 몇 발에트 왔습니다. 이곳에 1차 하차 그리고 이제 2차 하차로 이동을 할 거예요. 물론 다 이제 동네이죠. 동네 작업이기 때문에 많이 움직이진 않아요. 이제 동네에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반경 한 1, 2km 안에서 움직이긴 하지만 시간이 이제 많이 걸리죠. 지금 이제 파레트를 내려놓는데 아슬아슬하죠. 지형이 결코 좋지는 않아요. 지형이 상토 파레트도 삐뚤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자, 저기다 이제 한 파레트는 실어줄 거예요. 여기서 내려서 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제 말씀드리지만 동영상은 3D가 아니기 때문에 이 비탈이나 이런 게잘 표현이 되지 않죠? 지금 이 뒤쪽으로 많이 기울어지는 곳이에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작업을 하고 있죠? 그나마 요즘 요 상토 팔레트는 높은 오버 팔레트가 아니니까 작업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예전에 제가 동영상 올려드린 것은 굉장히 파레트가 높아서 작업하기가 정말 힘들었어요. 자, 이제 요거 다 내렸습니다. 이제 요거 두 개만 더 내리면은 끝이에요. 두 개만 더 내리고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긴장을 바짝 해야 되는 게 영업용 지게차죠. 언제든지 긴장. 제가 뭐 다칠 일은 없지만 이 제품 하나하나가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이게 지게차에 살짝 부딪히거나 지게발로 살짝 잘못 꽂으면은 저게 파손이 되죠. 현재 이제 이런 상토 같은 경우는 뭐 가격이 많이 나가는 건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 빵꾸 내거나 그러면은 굉장히 찝찝해져요. 비싼 물건이 됐든 싼 물건이 됐든 남의 물건을 항상 소중히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이 날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바짝 긴장을 하고 해야 되는 이유이죠. 어쨌든 일단 한 군데 하차는 끝났습니다. 요거 미끄러지지 않게 2단 쌀 때도 잘 봐가면서 쌓아야 돼요. 이게 지게차를 올려놓을 땐 좋은데 제가 놓고 왔는데 저게 넘어질 수도 있죠. 완전히 안전하게
2단이 적재가 됐는지 확인을 한 후 발을 빼갖고 철수를 해야 돼요. 위험하다 싶으면은 내려놓으세요. 자, 이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 거리가 멀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또 가서 새로 자리 잡고 화물차를 정차시켜 놓고 또 하차를 하다 보면은 시간이 또 금방 흐르죠. 요즘 40분 기준이기 때문에 순식간에 시간이 흐릅니다. 지금 이제 이동 시간도 이건 다 포함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 보통 대부분 차는 한 대지만 이렇게 두 군데 내려놓다 보면은 두 타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정도 이동하면은 두 타임이 맞죠? 바로 옆에다 한두 발씩 내려놓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이동을 해서 내려놓으면은 두 타임이 된다는 얘기죠. 자, 이제 아침부터 한 군데 내리고 두 번째 이동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동해서 가는데 다 여기는 이제 나식은 동네죠. 제가 맨날 왔다 갔다 하는 동네예요. 어차피 떴다방 영업용지 개차는 동네에서 일을 하는 게 가장 많죠. 내가 살고 있는 동네 또는 내가 지게차를 주차해 놓은 곳 사무실 근처 일이 가장 많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거든요. 근데 지금 앞에 차가 오고 있고 이러면은 이런 농로에서는 차가 두 대가 지나쳐 갈 수가 없죠. 한 대가 양보를 해줘야 돼요. 조금 넓은 데 양보를 해줘야지 차가 지나갈 수 있거든요. 지금 조금 더 가야 되기 때문에 자, 이 화물차를 어디다가 정차시켜 놓고 작업을 해야 될까요? 지금 깜깜합니다. 제가 갈 곳은 적재해 놓을 곳은 바로 이제 이런 다리 아래에서 내려놔야 되는데 지금 여기 화물차가 여기까지 들어와 버리면은 제가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이거 조금 정리를 하고 화물차는 아까 그곳에서 자재를 내려서 가지고 와야 될 것 같아요. 조금 멀죠 일단은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거리가 멀면은 시간이 더 걸리죠. 방법 없죠 뭐. 그러나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도 좀 정리를 하면은 더 많이 적절할 수 있는데 지금 정리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작업하기도 조금 불편해지죠. 일단 필요 없는 거 좀 치워놓고 자재를 나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영업용 지게차는 정말 매일매일 매건 그 하는 일이 다 다른 것 같아요. 매일매일 다른 일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영업용 지게차가 그래서 어려운 거죠. 매일매일 다른 일을 다른 장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형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거든요. 영업용 지게차는 그게 항상 틀리잖아요. 항상 달라요. 자, 이제 뒤에 카파르트 내리고 이제 이곳에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저기 외길이니까 차가 지나가면 또 비켜줘야 되고 이제 이런 게 시간을 많이 잡아먹죠. 차가 한 대 지나간다 그러면은 또 비켜줘야 되고 그럼 작업이 멈출 수밖에 없어요. 이곳에 이제 지나다니시는 분들도 답답하죠. 이거 길을 막고 작업을 하고 있으면은 일로 지나가야 되는데 또 그렇다고 돌아가려면 또 답답하죠. 지금 이곳에서 차가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위에 또 전기줄이 잔뜩 있어서 저 윙바디가 완전히 잘 열리질 않습니다. 열게 되면은 높이 들게 되면은 그 전선줄이 닿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차도 왔다 갔다 하고 조심조심해서 열고 있습니다. 일단 빨리 내려놓고 운반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곳에 차를 오래 세워놓게 되면은 지나다니는 차도 스트레스고 저도 이제 매번 기다려야 되니까 시간만 자꾸 잡아먹게 돼 있죠. 지금 아침 시간이기 때문에 조금 빨리 작업을 해놓고 대기를 해야 돼요. 아침에는 대부분 바쁘잖아요. 물론 요즘은 뭐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아침 시간도 그렇게 바쁘진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일단 하차는 빨리 해서 저 차를 보내버려야 돼요. 저 큰 차가 이 길을 막고 있으면은 이 동네가 아주 마비가 옵니다. 마비가 와. 아침 시간에는 움직이는 차량도 많기 때문에 이렇게 큰 차가 농로를 막고 있으면은 욕먹기 딱 좋죠. 자, 이제 저는 운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화물차는 이제 빠져나가면 되죠. 이렇게 운반하는 시간이 걸릴 때는 일단 하차 먼저 하는 거. 그러나 이런 것도 이제 하차할 때가 그런 공간이 있어야 돼. 하차할 만한 공간이 있어야지만 미리 하차를 해놓고 운반할 수 있는 거지. 하차해 놓을 공간이 없으면은 그냥 떠서 운반까지 끝내야 되죠. 다행히 이곳은 이제 내려놓을 곳이 잠시라도 내려놓을 곳이 있기 때문에 하차를 해놓고 운반을 하면 되죠. 저렇게 두 개씩 가버리면은 또 운반하는 시간은 많이 걸리진 않습니다. 자, 지게차가 똑바로 물건을 똑바로 놓을 수가 없어요. 약간 비스듬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이쁘게 놓을 필요도 없는 거고 사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두 개씩 떠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만 이제 더 가면 되죠. 두 개씩 뜨면은 이게 지금 오른쪽 땅은 막 기울어 있기 때문에 저기다 놓고 두 개를 뜨려고 하면은 잘못하면은 팔레트가 두 개가 똑바로 들어가지 않거든요. 지게팔이. 그래서 지금 평평한 땅에다 놓고 두 개를 뜨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떠서 또 운반하면은 운반하는 것은 사실 오래 걸리지 않죠. 이게 만약에 오버 팔레트가 높은 거였다면은 운반하는 데도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정규격이라고 그러죠. 이 정도 높이 팔레트가 딱 좋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두 번 왔죠. 이제 한 번만 더 오면은 작업 끝이에요. 마지막까지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거. 이렇게 지게차가 똑바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최대한 붙여주는 수밖에 없어요. 자동발을 이용해서 왼쪽으로 붙여주죠. 자, 이제 마지막 한 팔레트. 더 작은 팔레트죠. 요거 한 팔레트 가지고 가면은 오늘 작업 끝입니다. 이렇게 제가 이제 지게차 작업하는 거 영상을 계속 꾸준히 올리고 있는데 사실 뭐 큰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뭐 저도 이런 거 올리는 거 또 동영상 편집하는 거 어떤 때는 지루하기도 하지만 요즘에는 이걸 안 하면은 뭔가 일을 안 하는 그런 느낌 있죠? 그래서 이걸 동영상 편집을 무엇이든지 해야 된다는 그런 게 있어요. 제 취미생활입니다. 이렇게 해서 작업 무사히 끝났죠? 자, 언제든지 안전운전 하세요. 감사합니다. 지게차는 늘 사고가 주위에 도사리고 있어요. 감사합니다.